부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주요 부실장을 임명하며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전날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청년불자들과의 피자 파스타 간담회로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계종단 대표로서 직무를 시작한 진우 스님을 향해 불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는 등 각계 인사들이 새 총무원장에게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종단 행자 수계 교육의 30년 역사를 한 권에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서울의 첫 국가수도였던 위례성 한성백제를 기념하는 문화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내일 올림픽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주요 부실장을 임명하며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전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종무원들의 박수 속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 첫 부실장을 인선하며 첫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선임 참모격인 총무부장에는 종책모임 화엄회 대표 호산 스님을 선택했습니다. 기획실장에는 성화 스님, 재무부장에는 우화 스님, 문화부장에는 탄원 스님, 사회부장에는 범종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장에는 미등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호법부장과 사업부장은 전임 집행부 소임자인 현민 스님과 주혜 스님을 그대로 선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특히 3대 종단 운영 기조 중 하나인 포교 종책 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7대 집행부는 포교의 역점을 두고 포교를 하는데 가장 그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그 방법론을 잘 찾아서 각 맡은 바 부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고 그 성과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부실장 인선 후 향림, 일엄, 지안, 정오, 해등, 용주, 현우 스님은 각각 총무, 기획, 홍보, 감사, 재무, 문화, 사회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선하, 지묵 스님은 각각 호보국장과 조서국장을 맡았으며 사서국장 1교 스님 등 중앙은 물론 산하기관과 단체 국장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서실장 등을 제외하고 업무 첫날 대부분의 교육직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소통, 교구, 포교로 대표되는 새 집행부의 종책기조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37대 총무원장 선임을 제9실장, 국장, 임명된 모든 종무원과 식구들이 원장 스님의 그 포교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책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총무원의 현안을 잘 챙겨서 중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명장 전달식에 앞서 진우 스님은 새 집행부 부실장 스님 등과 함께 이른 아침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37대 집행부 출범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이후 전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전임 총무부장 3회 스님 등 36대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퇴임식을 가진 뒤 종무원들과 불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4년 동안 머물렀던 청사를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소심의 자세로 재정리하겠습니다. 말사부터 교구본사 주지를 거쳐 중앙종무기관의 주요 소임을 거의 모두 역임한 진우 스님은 첫 총무부장으로 최대 종책모임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호산 스님 등 집행부의 주요 스님들은 그동안 착실하게 인수인계를 준비해왔기에 새 집행부의 새로운 포교를 위한 즉각적인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첫 공식 업무는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청년불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피자 파스타로 점심을 함께한 간담회는 청년포교에 대한 진우 스님의 의지가 담긴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진우 스님의 첫 공식 업무는 한국불교의 주역이 될 청년불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미래 세대 청년포교 간담회. 긴장감 속에 유머 섞인 말이 건네지자 분위기는 일순간 화기애애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으면 얘기해봐요. 스님들이 너무 못생겼다. 뭐. 아니 너무 고하시고 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으셔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나를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러자 젊은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불자들도 하나둘씩 불교에 바라는 점을 털어놓습니다. 뭔가 불교 관련되는 굿즈나 물건들이 뭔가 요즘 청년들이 쓰기 되게 재밌거나 좋거나 뭔가 장식용으로도 힙하게 쓸만한 게 있으면은 많이 가지고 뭐 가방에 매달고 다니거나 그러기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법우들이 협업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청년 불자들은 진우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했고 진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쉬운 말로 제작한 불교 성전과 합장주를 일일이 나눠줬습니다. 오찬을 겸한 자리엔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피자와 파스타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단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포교는 이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진우 스님 체제 37대 집행부의 화두로 확실히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아 이제는 부처님의 진짜 법을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에 맞게 우리가 빨리 그걸 전달을 해야 되겠다. 진우 스님의 청년불자 간담회는 각 포교단체들이 인큐베이터식의 조직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행보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젊은이들과 함께 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불교 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단의 대표로서 집무를 시작한 진우 스님을 향해 불교계 안팎에서 기대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축하난을 보내는 등 각계 인사들이 새 총무원장에게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진우 총무원장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위안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많이 많이 발전돼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아, 앞으로 불교계를 힘있게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맡으셨는데 건강 조심하시면서 불교의 증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십시오. Congratulations. Again, 축하합니다. 강스님 축하합니다. 불교계 축하 이끌어주십시오. 지난 94년 종단 개혁 후 처음으로 총무원장 합의 추대라는 역사를 쓴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중공사로 총무원장을 선출하고자 했던 시대적 여망에 힘입어 불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진우 스님의 취임을 한 목소리로 축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무원장 임기 첫날 진우 스님을 예방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통해 축하난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강 수석에게 정치와 종교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며 종단이 명상 등으로 국민 힐링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과 부회장인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도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불교계 안팎에선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진우 스님이 종교 지도자로서 다양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불교 발전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과 하심하는 자세, 깊이 있는 내공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오셨고 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종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큰 책임을 맡아서 위기를 잘 수습하고 안정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단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쌓은 수행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시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 불교계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37대 조계종 집행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다짐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쉬운 자리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응원하고 정말 그 좋은 일을 많이 이룩하신 그런 총무원장 스님으로 남으시도록 기도하고 또 옆에서 저희 모두 보필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과 개혁의 열망이 가득한 이때 분열과 갈등, 혼란을 넘어 종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의 길로 이끌어달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가 지금 위기다.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신다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상 강화가 중요해진 지금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새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이정표를 세워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행자 수계 교육 30년사 책을 발간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 91년 출범한 일기 행자 교육원부터 2021년 3위와 3인이계 수계 교육까지 종단 행자 수계 교육 30년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체계화된 행자 수계 교육의 성과와 과정을 기록했는데 교육원은 행자 교육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부는 행자 수계 교육에 큰 역할을 한 스님 14명의 인터뷰를 담았고 2부는 역대 교육원장 등의 수계 교육 현장 사진을 내용별로 분류했고 3부는 수계 교육 관련 기사와 기수별 교육 기구표 등을 모아 30년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기본 전문 교육기관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책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대산 상원사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난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상원사 도감 해량 스님은 어제 서울 전법회관 6층 사회복지재단을 찾아 대표이사 보인 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해량 스님은 언론을 통해 재단에서 항상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신도들과 십시일반 모았다며 뜻깊게 쓸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인 스님은 상원사는 자체 복지재단으로 지역사회 지원에도 힘쓰는데 종단 사업에 큰 마음을 내주셨다며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22년 동안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기금을 모금하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900여 명에게 20억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찰 연고지 출신 인재들을 위한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 사업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동참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와 불국사는 어제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제22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3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난 7월 불국사가 1억 원이라는 장학기금을 전달해 우선 불국사 인근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지역과 다문화 가정 장학생을 선발했다며 모든 학생이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달라며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이 내린 화두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학생들도 대학의 변화에 발맞춰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사랑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첫 국가 수도였던 위례성 한성백제를 기념하는 문화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내일 개막합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 온조가 백제를 세운 몽촌토성이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사흘간 펼쳐집니다. 박관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도 위례성이 열린 송파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가 내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열립니다. 9월 마지막 주말을 포함해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종합축제로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88올림픽 이후에 세계사의 주류로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지금의 문화의 원류에서부터 지금의 문화까지를 상징하는 패션쇼와 뮤지컬과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그러한 한성백제문화제 아주 보기 좋은 무대로 아주 멋진 무대로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문화제 첫날인 내일 저녁엔 한성백제의 창업 서사를 담은 미디어 아트가 선보입니다. 특히 전기빛을 활용한 대형 LED와 건물벽 스크린 미디어 파사드가 활용됩니다. 또 백제시대 패션을 재현하면서 뮤지컬과 연결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2000년 전 한성백제 탄생부터 소선호 온조 만나는 그런 뮤지컬 개천백제라는 뮤지컬이 개막식 공연에 처음 막을 열게 되겠습니다. 토요일이자 10월의 첫날인 모레 둘째 날엔 송파군의 각동 주민들이 동참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이 열립니다. 이어 중요 무형문화재 송파 산대놀이와 국악인 남창일과 이윤아 명창의 전통 소리 공연이 오릅니다. 일요일이자 문화재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엔 K-POP 비보이 댄스에 이어 청각장애와 농예술과 사회적 기업인 핸드스피커의 뮤지컬 공연이 마련됩니다. 내년 이후 향후 한성백제 문화재에서 고대 불교 문화 행사를 직접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수도를 웅진과 사비 등 남쪽으로 옮기기 전 백제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한성에서만 91년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29주기 추모 열반대제가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 증명으로 대충대종사 제29주기 열반 다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대충대종사님의 덕화와 자애는 맑은 가을바람에 드러나는 소백의 초목들처럼 선명하게 우리들 마음에 남아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대종사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항상 생활 속의 지혜로 승화시키고 높은 서원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증폭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낸 대충대종사는 1945년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종단 중흥과 발전을 이끌다 지난 1993년 음력 9월 원적에 들었습니다.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국화축제장이 서울도심 불광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 잠실 불광사는 본당 앞마당에서 제3회 불광사 불광법회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식을 열어 다음 달 31일까지 축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단풍 드니 국화 피다를 주제로 한 이번 나눔전에선
꽃 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비롯해 다양한 국화꽃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불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광사회주 지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직 진리와 법의 향기만이 사방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것이라면서 불광 바라밀의 향을 온 법계에 두루하도록 힘써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회주 지철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등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은 서원지를 작성해 화분에 꽂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식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월명사가 청주중앙공원에서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월명사 주지 지견 스님을 비롯한 신도 등 20여 명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총 800인분의 사찰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 도시락으로 개별 포장돼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늘 예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했다면 올해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음식은 뭐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했고 사찰 음식이지만 좀 정성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내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두 번씩 그렇게 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작년에는 보건소 의료진에게 도시락 봉사를 했고요. 올해 이제 도시락 봉사를 하는데 다른 음식보다 우리 사찰 음식은 건강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노인분들 또 좀 어려우신 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천안 재화사가 2022 천안 흥타령 축제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를 마련해 사찰 음식 무료 나눔을 펼쳤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흥타령 축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특히 천안 재화사의 템플스테이 마음여행 웰스테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안 관광도래 사업을 대표해 템플스테이 홍보와 사찰 음식 연잎밥 나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 주지 우담 스님과 연수원장 백거 스님은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직접 만든 연잎밥 200개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념 아래 저희가 사찰 음식 교육과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넓게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자 나온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